충남도는 17일 오전 중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발전방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분석관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중앙지침에 의거한 계획의 획일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세제의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치밀한 중장기적 투자계획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단순하게 취사반장으로서 주걱과 양푼을 한 숟가락 더 주느냐 마느냐의 고난에 저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한 장기 투자와 저축의 관점에서 우리 예산 배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좀 높여나가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